오시게 해서 죄송하고요. 그만큼 지금 중요한 사안이고 또 이게 시한부로 시행되는 그런 조치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풀려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오늘 소개해드리고 그 수혜자들이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약국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취해 다행히 이제 약국의 도움으로 본인이 이제 블루크로스에 가입했다는 걸 확인을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사는 주지사께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한방원 씨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시겠습니다. 어제 1월 10 처방약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에 하루 메디칼 메디케어들의 처방약 혜택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는 발건 수는 대략 2. 메디케어 D에서 자신의 플랜에서 카드를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여러 가지의 경우에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최종까지 그것을 커버해 줄 곳이 없다고 한다면은 They have to at least try to have the Part D plan pay for the medications first, and then go ahead and try to have Medi-Cal pay if they can't get the information they need from the Part D plan. All the plans are different with different rules and different capacities. Basically, if they had a problem getting the prescription drugs, then Medi-Cal should be paying for at least 50 more days. 지금 뭐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브랜드도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그것을 인포메이션 드리고 도움을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약국에까지는 이 인포메이션들이 많이 전달이 안 됐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